네, 9시 22분 28초 개장후 한 22분 흘렀습니다. 이제 숨을 좀 고르고 좀 진정하면서 차분해질 시간입니다. 공시를 좀 보겠습니다. 공시로 보는 주가고요.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변함없이 금요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일 변경이 있나요? 월요일 다음 주부터 월요일로 한다고. 월요일로. 네. 네. 오, 그러네. 네.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코너로 가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월요일 요 시간대. 그렇죠. 네. 주말에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공시도 네. 많이 찾아보셔야 될 텐데. 첫 번째, 어떤 공시를 볼까요? 삼알미늄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삼알미늄. 네, 삼알미늄. 올해 초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 회사가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일단 삼알미늄은 그 알루미늄이라는 이름답게 알루미늄을 만드는 회사예요. 알루미늄 네.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네. 뭐 저희가 쉽게 쓰는 알루미늄 호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2차전지의 양극박이라고 해서 알루미늄을 기반으로 한 그 전기가 통한 통로를 만드는 그 제품이 이제 알박이라고 저희가 네 알박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이제 동박 알박 그렇죠. 동박 알박. 근데 작년 12월에 보면 이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도요타 통상이라는 이 두 개 회사한테 대규모 유상증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8년간 7천억 정도 규모의 알루미늄 그 2차전지 박을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부각받았는데 사실 주가는 그 당시에 안 가고 3월부터 갔거든요. 좀 특이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원래는 초창기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동박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알루미늄 박보다 동박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구리 로데. 네, 구리. 그래서 네. 이제 동박 쪽에 뭐 일지 머티리얼 이런 업체들이 이제 먼저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2차전지 쪽이 워낙 증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알루미늄 박까지도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사마 알루미늄이 2차전지 관련해서 대장주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공시를 보면 그 원래 있던 공장 근처에 콜드밀이라는 라인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콜드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혹시 철강 쪽 라인을 좀 아시나요? 아, 그닥 뭐 아까 저희 이제 개천 전 HPSP 하면서 네. 어닐링이라고 하는 물성의 안정화. 근데 이제 철강 쪽도 그게 더 확대된 형태일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렇죠. 용광로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게 네. 쓰이고 그다음에 또 뭐 재련을 할 때 자, 그래서 어떻게 뭘 물어보고 싶어 그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냉연이 언제 들어가냐는 건데. 냉연. 네, 처음에 이제 주조를 통해서 빌렛이 들어오면 냉연 빌렛이 강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네, 빌렛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걸 녹여서 처음 긴 이제 강판 슬라브 형태로 만들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이제 열연 열을 가하면서 눌러서 이제 눌러가지고 열연 강판을 만들고 이후에 이제 냉연, 그러니까 어닐링 방 거친 다음에 그렇지. 냉연을 통해서 또 얇게 펴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이번,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콜드밀이니까 냉연 관련된 증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기 전에 중간재를 생산하는 그런 라인을 증설한 것 같고 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 통상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라인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공시와 일라인하게 연결돼서 나오는 공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자체로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될 거냐 이건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던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로 뭐 당장 주가가 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2차전지 시장의 동향에 오히려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알루코도 뭐 시장에서 얘기가 확 돌던데 네. 알루코도 이제 알루미늄 코리아잖아요. 네. 이 알루미늄 쪽에 이슈들이 좀 뭔가 많이 부각되는 모양이네. 그렇죠. 알루미늄이 이제 단순히 알루미늄 박뿐만이 아니고 알루코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2차전지 쪽 케이스. 네. 네. 그러니까 TCC 스틸 같은. 아, 좀 다른데. 좀 다른가? 그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니켈 녹음 강판이라고 해서 원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그 알루코가 한다는 거는 이 전기차의 전체적인 배터리 팩. 아, 팩. 네, 패키지. 그러니까 셀 모아 놓은 팩.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 패키지. 이쪽에 이제 알루미늄 그 패키지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사업은 다르긴 한데 알루미늄이 어쨌든 그 경량화된 제 소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 것 같다. 특히나 뭐 알맥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해서 최근에 상장했죠. 주목을 받았었죠. 맞죠. 네. 그 알맥이랑 비교해서 TCC 스틸을 했더니 TCC 스틸은 날아가고 주가가. 네. 자, 그랬더니 삼마 알루미늄 첫 번째 공시를 받고 두 번째 공시. 두 번째 공시는 이제 KCC 글라스입니다. KCC 글라스. 네. 근데 KCC 글라스가
VIP 자산 운용에서 장내 매수가 있었어요. VIP. 네, VIP. 최준철. 그렇죠, 최준철 대표님. 그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고 불리시는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일단은 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 투자 동아리. 그렇죠. 네. 스밋이라고. 네. 그때 저는 봤었죠. 저희 네. 사무실에 와서 이제 아 뭐 제가 그때 자산 운용 저 자산 투자 전문사에 있었는데 교육도 받고 막 이랬었던 친구가 네. 지금은 아, 지금 엄청난 분이 되시죠. 네, 네. 굉장히 커졌죠. 하여튼 축하드리고. 어쨌든 VIP에서 지분 신고까지 했다는 건 뭔가 싸한 포인트가 있다, 네. 저렴한 포인트가 있다, 가치 투자를 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데 네. 일단은 KCCA 글라스는 메인 사업은 당연히 글라스라는 이름답게 유리입니다. 네, 근데 유리는 건축용과 자동차용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인테리어 사업과 콘크리트 파일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건축 관련된 사업이 한 3분의 2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 유리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가 필요로 하는 전기차, 자동차의 유리의 한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KCC 글라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투자 포인트가 몇 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1분기 매출이 3,787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떨어졌다는 건데 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원가 중에 하나가 연료비인데 네. 그 WPI가 작년 4분기에 좀 많이 올라갔었죠. 90불대로 올라갔었고 유가가 네, 유가. 네. 유가가 90불대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2개월 정도 이연이 돼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이 WTI 고가의 WTI 유가가 반영이 되면서 원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리의 주요 원재료 중인 하나인 소다회가 또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작년 1분기에 10.7%에서 올해 1분기에는 3.9%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게 올라갈 수 있냐가 주요 관건인 건데 어제 회사 쪽에 컨컬을 들어보면 연료비도 낮아졌고 그다음에 소다의 가격도 안정이 되면서 2분기 이후에 이익률이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히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 업황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부품들 상당히 좋았고 현대 기아차들의 판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쪽의 유리가 당연히 판매가 증가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전기차에 들어간 유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경량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경량화 유리, 좀 더 ASP가 비싼, 단가가 비싼 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저기 접목이 될까? 아직은 안 됐죠. 디스플레이. 그냥 저기잖아요. 전면 유리. 그렇죠. 뭐 허드 정도, HUD 정도가 접목단 유리가 들어가죠. 네.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전기차 유리가 그 일반 고급차에 들어가는 정도의 유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나는 건 지금의 KCC 글라스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네. 24년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돌아갈 거로 보고 있는데 2,500억을 투자했고 국내 유리 공장이 한 절반 정도 캐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고 있잖아요. 네, 네. 수도 이전.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인도네시아 공장은 이 유리 공장이 전부 다 자동차가 아니고 건축용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을 하면서 건설 붐이 당연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유리를 KCC 글라스에 상당히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다 그러면 지금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고 업황은 괜찮고 내년 이후에 성장 동력도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 지금 PR이 한 6배대거든요. 이 정도라고 하면 VIP 자산 운용에서 살만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긴 호흡으로 샀겠죠. 그죠? 그렇죠, 당연히. 가치 투자를 하는 예전에 뭐 이채원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긴 뭐 한목으로 사죠. 긴 한목으로. 네. 근데 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 네. 다음으로. 그다음에 웹캐시라는 종목인데요. 웹캐시. 네, 웹캐시. 한동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코로나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웹캐시가 어떤 회사냐면 B2B 핀테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경리나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가. 경리나라? 네, 경리나라. 많이는 못 들어봤죠. 그 재무 쪽에 하시는 분들이나 알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관 가면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이 경리나라라고 하는 게 그 회사의 그 전반적인 내부 시스템, 내부 시스템과 아까 핀테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융권을 연계시켰어요. 그래서 금융권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넘어오기 때문에 이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고, 그다음 이 입출금 데이터가 이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는 회계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이제
그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시스템이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정부에서 K-바우처라는 걸 지원하면서 90%의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캡시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당연히 이제 주가도 좋았었는데 코로나 수혜가 끝나면서 사실 주가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수혜 때문에 K-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게 끝나면서 이탈한 고객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분기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 격리 나라에서 이탈한 고객 끝나면서 일단 그 대기업 관련된 비즈니스는 인하우스 뱅크, 그다음 초대기업 관련된 비즈니스가 인하우스 뱅크고 그다음 대기업이 브랜치인데 이 두 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이후에는 다시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캐시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것이 아닌가. 어제 공시는 이제 자사주 매입이었는데 2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인 상황에서 실적은 지금 턴어라운드가 이제 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까지 나왔기 때문에 장기간 소외되었던 이제 주가를 생각하면 뭐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토큰형 증권이라고 하나요? STO. 네. 네, STO. 조각 투자. 요즘 왕왕 뉴스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 STO하고 웹캐치하고의 연관성이 있을까? 그렇죠. STO랑은 연관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사업의 모멘텀을 찾는다고 하면 더존비전이 예전에 이제 매출 채권 팩토링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부각받았었잖아요. 네. 웹캐치도 언제든지 그런 비즈니스를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언제든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시 하나 빨리 또 볼까요? 마지막은 SSR인데요. SSR. 네, 시가총액이 288억 원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뭐 이렇게 작아? 네. 사실은 이웃을 할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어요. 코넥스예요? 아니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에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고 네. 우리나라 보안 솔루션 회사가 상당히 영세예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지난번에 뭐예요 그거. 해킹당하는 회사도 있는데. 보안 회사인데. 아, 있었죠. 네. 보안이 뚫려버려가지고. 네. 보안 회사는 특히나 그거에 민감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세한 만큼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회사 보면 이제 IT 인프라 취약점을 이제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잡는 그 솔리드 스텝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주력으로,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이게 58% 정도 됩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데도 매출이 뭐 100억도 안 되니까 뭐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실 4월부터 최대주주의 장례미소가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부터 볼까 고민했었는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런 기업을 굳이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보면은 한 30만 주, 한 15억 총 이제 지분율을 보면 한 5% 정도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계속해서 늘리는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진 거죠. 근데 SSR 회사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 조작으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회계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회사다라고 오케이. 이제 보이는데 2018년에 이 회사 상장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일부러 뭐 그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계작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최대 주주의 신뢰도는 사실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진 최대 주주는 사실은 자기 돈을 더 아끼는 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SSR을 샀다, 5% 지분을 늘렸다라는 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SSR에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 갈 것 같다 이런 건 아닌데 최대 주주가 이 정도로 지분을 늘리는 건 뭔가 회사에서 비즈니스가 바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만한 그 대상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오늘은 KCC 글라스만 귀에 좀 꽂히는데. 아, KCC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자, 공시로 살펴보는 주가 흐름이었고요. 공시,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네. 장우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